Hi. <어. 웃음> 아니, 저 뭐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갑자기 저 디스랩 그거를 추천하시길래 그래서 봤는데 와 너무 멋있어서 아 너무 좋았어요. 예. 네. 그래서 한번 장난을 쳐봤어요. 제가 키즈 카페를 어떻게 가요? 가도 되나 나도? 목소리 잘 들리나요? 블루 스크린. 네. 근데 이게 저번에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질문을 올리면 보이나? 보여요? 이거 라방에서? 여러분도 보이나요? 아, 보여요? 아, 그래. 우리 한번 좀 해볼까? 너무 파란데? 컴퓨터 화면으로 조명을 설정하면. 이렇게. 오, 나쁘지 않네. 놀아보자꾸나. 연습하기 전에. 하루 계획. 연습 좀 하다가, 예. 연습 좀 하다가, 또, 친구가, 제 쪽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같이, 뭐, 드라이브를 할것 같아요. 저는 오늘 9시 오늘 좀 늦게 일어났네. 9시쯤 일어났어요. 커피 마시고 점심 메뉴? 나 점심 파리바게트. 한끼 이거 뒷광고 아님? 여기서 나한테 광고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 마리오 바게트랑 소보로 빵. 피자 빵. 유노 암생 유노 원데이 라이스 예스 디스 이즈 원 푸드 드링크 푸드 유 레이지 웬유 레이지 저스트 드링크 디스 이즈 원 키 원 하나 예스 원 지금 먹방이라고요? 나 먹을 때 되게 더러워. 그래서 소보로빵은 연습실에서 먹으면 안 돼요. 예, 지금. 물론 청소를 하면 되지만 너무 귀찮기 때문에. 예.
아니야, 이거, 이거는 딱 성진이 형 방에서 먹어야 돼. 박성진, 잘 지내나? 귀여운 자식. 피, PNAP. 피넵. 어쨌든. 와, 1.1만 명? 나 연예인이야? Cat or dog? I cat? 오늘 생일? 류경? 야, 생일 축하합니다. 어떻게 코로나로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어떡하나? 생일 때 보통 뭐 하고 놀지? 옛날에 전 맨날 생일 되면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술 마셨지. 아, 근데 술안 마신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별로 안 마시고 싶어요, 술을. 적당하게 막 한두 잔 이런 건 괜찮은데 모르겠더라고. 나도 나이를 먹었나 봐, 술 먹는 게. 어, 뭐야? 빵이 왜 새지? 아, 나. 가루가 새네? 빵가루가? 이거는? 10 원푸드 라이스. 예스. 그래, 뭐 어디 아무래도 서울이라도 좀 가루가 가루상. 맞아, 성진이 형이 싫어하는 가루 떨어진 빵 성진이 형 방에서 먹어야 또 맛나게 먹지. 신기하다. 컴퓨터로 조명이 되네. 앞으로 구도를 이렇게 해야겠다. 오호! 아, 너무 밝다. 이 정도. 알바? 알바 탈 줄 아면. 아, 요새 알바도 제 친구가 얘기해 주기에는 시간이 되게 짧아졌다고 그런 것 같은데. 친구도 알바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코? 해 Have you breakfast? Yes, I have a breakfast. 난 갖고 있다, 아침을. 어렵다. 한번 쳐볼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ou guys, I'm gonna searching 파파고 번역기. You know 파파고 번역기? I use 네이버. 네이버 now. 번역 내용. 나는 아침을 먹었다. I had breakfast. 재밌다. 나만 재밌구나. 오케이. 떡볶이집? 떡볶이 좋지. 입술이 턴게 보여? 아, 또 이거 물로 좀안 발라줘야겠네. 입술턱이 보이는 거야. 이거 화질 좋은가 봐. LG. 아, LG 왜 폰을 접는 거야?
핸드폰 사업을. 맞죠? 접는 거 맞죠? 알지. 핸드폰. 왜 알지? 잘하다가. 아니, 뭐, 이게 없는데? 사업이 안 한다는. 갑자기. 아, 유튜브 댓글 보다가 뭐 그런 게 많았는데. 아, 그래. 아이고. 아쉽네, 아쉬워. 뭐가 안 보여? 립밤. Yes. 아, 혜주야, 꺼져라. 넌 왜 들어와 있는 거야? 여기요? 아니요, 춥진 않아요. 면도구를 한 거야. 넌 진짜. 뭐 하는 거냐고? 그냥 마이데이 보고 싶어서 한번. 뭐 정신이 나. 아, 엄청 친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저희 팀을 한번 했었어요. 전화가 엄청 친한 누나고 거의 가족 같은 그런 누나죠. 그래가지고 좀 말이 좀 험난할 수 있는데 엄청 친해서 그래요. 친해서. 지금 마이데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한번 켜봤어요. 정말 되게 오랜만에 켜는 것 같아가지고. Hi Don, what's your name? You know. 네, 알고 있잖아. 네. 그래, 혜주야, 카톡 보내면 다 진동이 울려. 그러면 누가 봐도 넌 줄 알걸? 마이 데일링? 라이브? 아, 라방 저장? 그래, 오늘 뭐 조명이 나쁘지 않네. 저장 한번 해봐야겠다. 친구가? 연습실 쪽으로 아마 올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차 타고 드라이브 좀 다니고 해야지. 다들 요새 멘탈이, 저도 사실 멘탈이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멘탈이.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거니까. 인생이 뭐 쉽게만 하면 재미가 있나. 힘들 때는 연락하시고 언제든지 나방을 킬 수 있도록 컴퓨터 조명 세팅해놔야겠다. 조명. 아아.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 노래 하나 추천. 사실. 아, 오케이. 무음모드. 확인. Sorry, sorry. 오, 좋은 아이디어구만. 그거 생각 못했네. 인스타 라방 좀 하시나봐요? 어, 마이체크, 마이체크. 빠르고 빠른! 아, 진짜 너무 멋있으셔. 와, 진짜 그냥 아침에 보고 피가 쏟았어요. 네, 열정이. 되게 드럼 치고 싶은. 너무 멋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 나 이거, 내가 오늘 키즈 카페 가야겠다. 아주 키즈 카페를 운영하시나 봐요? 예. 네, 운영하시나 봐요. 어쨌든, 그 구절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 아웃사이더라는 선생님께서, 엄청 유명하신 대선배님께서,
딸을 내 옆에 딸을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다고 하시는데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재영이 형이 저 게임 못한다 했다고요? 그냥 뭐 끊이지 않는 논란이지. 예. 아니 어떻게 뭐 나한테 지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나? 뭐 어쨌든 저도 게임을 별로 안 해가지고 요새 롤도 접었어요. 예. 못해서 접은 게 아니고 그냥 별로 안 하고 싶어서. 롤은 이게 팀운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오늘 TMI 하나? TMI. 토마토를 엄마가 주셨는데 안 먹었다. 그런데 평소에 있으면 왜 토마토 안 먹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안 먹었어라고 말씀을 안 하셨다. 그래서 넘어갔다. 네, TMI. 너무 정성스럽게 얘기했구만. 아아. 진짜 TMI이네. 응. 진짜 TMI이네. 어머니 TMI? 아, 뭐 가족 TMI죠. 토마토? 아, 그냥 안 땡기더라고. 예, 토마토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냥 오늘 아침엔 사과랑 토마토 있었는데 사과가 땡기더라고. 맞아요. 아, 요새 듣고 있는 노래들이 추천을 사실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은데 조금 슬프긴 해요. 네.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상황이 아무래도 제가 좀 그래도 뭔가 좀 조심스러운 직업이잖아요. 네. 이제 뭐 말이나 행동 같은 걸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네, 좀 그래가지고 이게 노래 추천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 이게 추천을 할 수가 없네. 좀 아쉽죠. 네. 사실 이 말도 안 하는 게 좋았는데. 야, 너무 솔직한 것도 문제야. 어떻겠어? 내가 이런 걸. 생각이 깊은 게 아니고 많은 거지 뭐. 네. 깊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노래 추천을 쉽지 않아요. 네. 못하겠어. 하고 너무 너무 해주고 싶은데 할수 없네. 대식 노래? 요즘은 쿠로토라고요는 뭐 맨날 듣고. 네. 아, 뮤비. 아, 최근에 뭐 드라이브 좀 하다가 이제 뭐 친구랑 같이 막뭐 드라이브 하다가 네. 친구가 뭐 유튜브로 이제 그렇더라고요 틀었는데 친구가 뮤비를 틀어버린 거야. 뮤비를 틀어버려 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뮤비 중간에 연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아, 이거, 형도 쉽지 않겠더라고, 그 연기하는 게. 네. 아, 근데 잘했어, 되게, 진짜. 너무 잘했는데. 에어팟 케이스 있냐고요? 에어팟 케이스 있어. 내 에어팟 구경시켜줄까?
네오팟. 이거 뚜껑이 이게 마찰력이 좀 크시다더라고. 이거 어떻게 살린 줄 아시나요, 여러분? 나 이거 에어팟 되게 아이 뭔지야. 누가 선물해 줄게? 맞추는 사람께는 JYP에서 네. 에어팟을 선물로 드립니다. JYP에서 봐봐라. 보이나? 아, 안 보이나? 안 보인다. 아, 어쨌든 안 보이네. 에이, 이거는 자랑 안 하죠. 우리 친누나가 이제 집에 왔는데 제 생일이라고 에어팟을 선물해줬어. 선물해줘서? 어, 이야, 내가 뭐 아이폰은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에어팟, 야 좋지 하면서 써봤는데 아, 너무 좋더라. 이게 그 귓구녕에다가 꽂는 거에다가 이렇게 막 있는데 이게 찰싹 잘 달라붙더라고요. 예, 네. 아아아, 그리고 여기 이제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어, 봤구나. 예, 네. Good Artist Tone이라고 써져 있어요. 하나 잃어버렸었는데 또 누나가 하나 소식을 듣고 새로 또 구해줬어. 내 소중한 우리 누나. 어릴 때 진짜 엄청 싸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집에 좀 가정에 좀 소홀했었어요. 네. 소홀해가지고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도 잘 못 챙겨드리고 아무래도 뭐 바쁘다는 건 솔직히 핑계고, 예, 핑계고 제가 가족을 잘 못 챙겼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못 챙긴 그런 부분을 저희 친누나가 다 채웠어요. 예, 거의 뭐 한 몇 년 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부산에서 혼자 살았으니까 거의 10년 됐네. 10년 동안 계속 이제 누나가 다 채우고 이제 부모님 뭐 얘기 들어주고 진짜 대단한 누나예요. 예. 우리 누나는 좋은 사람이랑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누나랑 3살 차이니까, 제가 27살이니까 여기까지. 이야, 세월 참 빠르다 진짜. 빠르긴 빨라. 이거 내가 왜 올렸는지 알죠? 예. 난 이거 한번 당해봤어.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지를 안 되는 사람이 많다고. 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유튜브 Q&A 진행 상황, 이거는 계속 뽑고 있어요. 계속 뽑고 있고, 사실 언젠가는 또 언젠가라기보다는 조만간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또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성준이 형은 서른이니까 스물아홉일까? 오, 최치 유리하더라 하겠지 뭐. 성준이 형막 누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저요? 스물아홉이요 이렇게 했겠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진짜 이제 한 1년 더 지나면 이제 그런 말 못하지 뭐. 그냥 31라고 하겠지 1년 더 지나면. 아 근데 뭐 따져보면 빠른 년생도 그거 아닌가? 15버튼? 아 이건 안되겠다. 아, 이거는 일단 비밀. 어떻게 지내냐고요? 아 29.5 그래 29.5 맞네 진짜.
어떻게 지내냐고요? 지금 맨날 연습하고, 예. 연습하고, 저도 좀 최대한 바쁘게 살라고. 제가, 한동안, 바쁘게 안 살아봤어요. 안 사니까. 이게 제가, 보통은, 쉬잖아요. 그냥 일이 없으면, 그냥 뭐 쉬거나, 뭐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래도 저희 뭐 프리랜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는 못 쉬겠더라고요. 예. 뭔가 최대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더라고. 마음이 되게 불안하더라고. 예. 그래서 최대한 바쁘게 살라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바쁘게 살고 싶어요. 그냥 바빠서 지치고 싶어. 요즘 애가 그런 상태? 김치볶음밥 레시피 이거 레시피를 저희 그 이모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네. 이모님이 진짜 밥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재밌다 이렇게 키니까 보고 싶었어 소리가 좋아, 호순이 좋아? 둘다 좋지, 뭐, 가족인데. 둘다 좋은데, 약간, 저는 이제 좀 토리를 좀 챙겨주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토리가, 이제 호순이가, 이게, 안을 때 되게 그, 그립감이 있어요, 되게. 예, 되게, 푹안 끼거든? 아무래도 뭔가 되게, 쿠션 같이 안 끼거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호순이 되게 많이 안더라고. 그래가지고, 토리가 질투를 하는데 내가 좀 달래줘야겠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토리를 많이 이뻐해주고 있어요 예. 그립감이 아닌가? 뭐라고 얘기해야지? 쿠션감이라 해야 되나? 쿠션감? 이상한데? 따라라라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말고 또 다른 케이스 하나 구해야겠다 이거 아 포근감? 이번 연도 버킷리스트 나 있어 뭔가 하나에 빠져서 네, 지금 생각한 거는 약간 낚시? 예. 네. 낚시 같은 거를 한번 배워볼까? 아주 되게 낚시를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낚시를 좀 배워서 아, 낚시 배우면 근데 또 생각이 너무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네. 요즘 취미요? 요즘 취미가 그냥 계속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최대한? 네. 그러게. 이장님이 할까? 계속 뭐 만지는 이거. 그 아이폰 케이스인데 케이스라 해야 되나 이게 덮개인데 이게 먼지가 계속 묻어가지고 미안 어제 공기청정기 샀다. 당근마켓? 아니, 뭐야? 안 돼. 화면 보기 꺼버려야겠다, 당근마켓에서 산 거? 없어요. 아직 산건 없고, 나뭘 팔아야 되는데, 예. 네.
뭘 팔긴 팔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근데, 제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좀 싸게 싸게 해가지고, 일단은 좀 판매를 한번 해보고, 이제 사주신 분이랑 뭐 가격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내가 관리를 너무 못했어. 예. 뭐 어떡했어. 헐값에 팔아야지. 조명 꺼졌을 때? 아니야, 아니야. 조명 켜는 게 나은 거. 화면 뭐 있냐고요? 화면, 뭐 괜찮나? 조심할 거 없나? 되게 조심스러워, 이런 거. 아, 안 된다, 안 된다. 화면 보여주면 안 돼. 화면은 미안. 나 토리랑 우승해? 보낼 수 있으면 좋지. 당근마켓으로.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유튜브로도 스트리밍 막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아예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아, 패딩을 왜 계속 입고 있냐고요? 그냥 벗기 귀찮아서? 이제 붙나? 아니, 이게 잘 떼죠. 오늘 뭐 입었냐고요? 그냥 내놔, 이제. 이거 맨날 입는 옷이에요. 연습할 때. 그냥. 편안하면서 편하고. 연습할 때는 제일 편하게 입는 거. 그러니까 날씨 되게 좋아요. 날씨 되게 좋아서 나중에 좀 산책이나 갈까 좀 걷긴 했는데 안갈것 같아. 난안갈것 같아. 연습해가지고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전매추? 전매추가 뭔지 아시는 분? 아, 점심 메뉴 추천. 점심. 야, 별다줄. 점심 메뉴. 하루 곡물 이치원. 아, 근데 이거 진짜 편하더라고. 155칼로리면 얼마지? 155칼로리면 낮은 칼로리구나. 그럼 두개 먹어야겠네, 그럼. 약과 한개135칼로리? 에이, 그럼 밥도 안 되네, 이거. 동그랑땡 5개가 155칼로리예요. 동그랑땡 5개를 먹는 거네, 그럼? 마시는 거네? 동그랑땡 5개를. 5개만 먹네. 밥 먹으면 좋은데, 연습실에서 이렇게 뭐 시켜 먹거나 막 이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좀 약간 음식 냄새 나고 그러면, 예, 네, 싫어요. 다이어트? 아니야, 살찌고 싶어, 살. 살찌고 싶은데, 살찌려면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한번 많이 먹어봤어요. 한번 살찌려고. 막, 두 끼씩? 예. 네. 질문을 그달라고? 그래? 36첩 밥상? 야, 그게 뭐, 하루 종일 먹겠다. 연습곡은 내나 맨날 추천해드리는데. 데이식스. 맨날 추천해드리는데. 그게, 아, 맨날 추천해드리는 게,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제일, 전 제일 쉽다고 생각한 게, 느린 거를, 느린 게 일단 쉽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빠른 게 어렵거든. 난 드럼 잘 치는 게 아니라, 깐머리 vs 덮은 머리?
전 덮은 게, 예, 덮은 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어쨌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너무. 콩그레츄레이션도 그렇게 빠른 건 아니죠. 예. 제가 빠른 걸 너무 못해요. 예, 아직도 연습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느리게부터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거라는데, 아니, 좀알것 같기도 하고. 아? 요즘 나의 데이식스 최애고 뭐가 있지? 아무래도 최애 1픽은 뭐 그렇더라고요 좀. 퀘스천 드럼은 독학이 가능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학생. 드럼은 제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른데, 저는 드럼은 독학으로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예.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시고, 저는 독학을 할수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대학생 때 독학으로 2년을 해봤어요. 2년을 했는데, 물론 중요한 경험이었지. 근데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독학하면서. 그래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이제 막 대학교 선배 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드럼 좀꽤 치면서 인성도 좋았어. 되게 인성도 좋고, 진짜 드럼밖에 모르는 형이었어. 지금도 서울에 있는 형인데. 이제 그형 끌어안고 아잘 치고 싶은데 씨난왜 이거 뭐 늘지가 않냐고 이러면서 막 이제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되게 간절했었어가지고 저는 그게 있어요. 그다음 이제 지금 선생님한테 레슨 받으면서 이렇게 책이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간절해서 이렇게 거의 한 4년 동안? 너무 내자랑하나? 네, 어쨌든 뭐내 방송이니까 내자랑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레슨 노트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이 책이 제 재산이에요. 네, 나중에 저도 뭐 어쨌든 전공 쪽으로 가르쳐 드리진 못하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취미 쪽으로 그래도 최대한 좀 사기 안 치고 재밌게 가르쳐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재산이에요 이게. 그래서 독학 그래. 독학은 기간을 정해놓으시고 한번 해보시고 본인이 좀는것 같거나 주변에서 좀 늘었다 하면 뭐 그냥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가이드라인을 받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예, 제가 듣기로는 지금 뭐 프로 뭐 다른 분들 있잖아요. 뭐 가수분들이나 예, 되게 유명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저는 유명하신 분들도 계속 레슨을 받으시면서 뭔가 그안 좋은 습관이나 이런 걸 고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나? 가수?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보면, 그냥 그거지, 뭐. 그냥, 가수라기보다는, 뭐,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 사실. 나중에 뭐, 가수 될수 있는 것도, 될 수도, 근데 그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어쨌든. 자랑스러운 가수가 되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일단 뭐 제가 뭐 병행을 잘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나가 오늘 많이 힘들었던 하루였죠.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간에 여러 이제 팬분들이 이제 우리 마이데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좀 그렇게 하는 건 있죠. 네. 가수라기보다는 뭐 노력을 좀더 많이 해서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해주면 더 좋죠. 네. 그래요. 학원이나 보고 학원 이름 옛날에 뭐 덩기도 쿵더러 이런 거 했는데 글쎄 모르겠네. 나몇분 했지? 방송?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신기하네. 시간 꽤 그래도 지난 거 같다. 재밌네. 우리 계속 쉴새 없이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려면 야, 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계속 말을 못 하겠네.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재밌게. 1시간도 안 했다고? 지금부터 어쨌든 어쨌건 간에 금지? 나 그럼 말을 할수 없어. 그러면 이거 해야 될 걸? 그래요. 그래요. 성진이 형 라이브에서 악구르기 한 거? 봤어요. 웬일이래? 그런 거잘안 하는데요. 진짜 이거 찐사랑이에요. 찐사랑. 마이데이. 진짜 형 그런 거잘안 해요. 예, 진짜로. 예. 뭐 하면 되게 부끄러워하고 막 쪽팔려야 한다 해야 되나? 제가 막 그렇게 막 형이랑 다닐 때 가끔씩 막 까불고 이러는데 형 되게 날 쪽팔려 했거든. 그래서 형안 한대. 이거 진짜 찐사랑이야, 마이데이. 나도 그런데? 어쨌든. 성진이 형. 앞구르기? 아유, 앞구르기 너무 쉽지. 진짜 횡단보도에서 옆구르기 할 수도 있어요. 아, 옆구르기는 내가, 다칠 것 같아요. 예. 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몇십 년된것 같아. 횡단보도에서 할수 있고. 마이데이 위해서 뭐, 뭘 못하겠어. 마이데이가 재밌어요. 뭐. 성진이 형 생일 선물 줬어요? 아 이거 뭐또 일화 풀어야 되나? 이제 뭐 뜨는데 성진이 형 생일 뜨길래 바로 이제 카톡 보내지. 형님 뭐 생일이고. 뭐 갖고 싶나 했는데 이 인간이 좀 깨달은 것 같아. 예. 좀 깨달은 것 같아. 진짜로 이런 걸 거절하는 방법을 깨달은 것 같아. 갑자기 성진이 형이 뭐 갖고 싶나 했는데 니 이러길래 내가 무슨 말을 할수 없겠더라고. 너무 징그러워서 성진이 형한테 이런 반응 받아본 거 처음이라가지고 너무 징그러워서 바로 그냥 오케이 빠이 하고 끝났어요. 네. 와 진짜 상상도 못한 답변에다가 너무나도 징그러운 답변이었어요. 최악의 답변이었어요. 네. 생일 안 챙겨주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지? 나를 원한다고? 이게 확실히 늘었어. 박성진 씨. 우리 집에는 3살 된 말티즈 살고 있고 열무라고 열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운데 보여주고 싶다.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 나중에 좀 쉬고 코로나 좀 나아지고 강아지 모임 해가지고 토리랑 마이데이들 이제 강아지 다 모이면 개 파티네.
그럼 한강을 네, 한강에 강아지들이 득실득실거리겠는데? 네. 호수님 데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진짜 귀엽겠다. 보고 싶다. 강아지. 강아지 없는데 동생을 데려가도 되냐고? 야, 동생을 강아지만큼 귀여워하시는구나. 근데 진짜 그런 건가? 엄청 귀여워하시는구나, 동생은. 야, 좋겠다, 동생. 그래, 너가 나와라. 개는 없지만 내 성격 개 같다니까. 아, 진짜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술 마시면 개가 되니까 나는 그냥 나 혼자 간대. 와, 잘한다. 아, 덕분에 웃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웃네. 술 마시면 개 가는데, 아, 진짜. 상상치 못한 사건이다. 아, 고마워요. 아, 덕분에 웃었다. 아, 진짜. 아, 진짜 내 취향이다, 이거. 개그. 노멸모아니 종라인? 예. 이거 뭐 어떻게 봤어요? 예. 저도 아무래도 유튜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마이크 아니지? 어쨌든 봤는데. 아니, 뭐 사실 좀 서운하더라고. 이거는 나중에 종민이 형 만나게 되면 종민이 형이라고 바로 부르긴 좀 그런데. 어쨌든 내 롤모델 형님. 아니 저번에 한번 통화를 했었거든. 한번 통화해가지고 이제 그래요 그래요 밥 같이 먹어요 밥 같이 먹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 너무 팬입니다 이렇게 진짜 저 진짜 롤모델이고 형님 진짜 행복하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종민이 형이 종민이 형 아니 종민이 형께서 이제 그래 밥 같이 먹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꼭 연락 주세요 이렇게 왜냐면 저 진짜 뭔가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알고 싶었어요. 그냥 진짜 존경하거든요. 예. 사실 그렇게 계속 웃는다는 게 예. 되게 쉽지 않거든요. 예. 얼마나 많은 정신력도 필요하고 예. 아니가 진짜 행복하셔서 웃는 건가?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진짜 밥난 밥이라 밥만 같이 먹었으면 진짜 나 진짜 뭐냐? 뭐 이런 거막막 종라인 이런 것도 솔직히 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너무 좀 그렇고 어쨌든 종라인 이런 것도 뭐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난 이제 밥만 같이 먹어도 나는 그걸로 하나 충분한데 이제 내 롤모델이 밥 먹는 거어밥 같이 먹어가지고 얘기도 하면서 와 형님 뭐 이런 뭐 힘드신 일도 있을 텐데 뭐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나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난 진짜 그거 하나로만 밥 먹는 거 하나로 만족하는데 그 밥을 같이 안 먹어줬어. 연락 없었어. 바쁘시니까. 종민이 형, 바쁘시니까. 아프면 안 되죠. 아프면 안 되죠. 건강하세요, 형님. 진짜 행복하시고. 진짜 저는 형이 찐팬이에요, 찐팬.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세요, 진짜. 내가 롤모델이에요? 아, 너 밥이야, 뭐, 얼마든지. 연락해요. 아, 저기, 뭐지? 그 국밥집에서 만날까, 우리? 네. 아, 근데 진짜, 뭐, 밥이야, 뭐. 언제든지 같이 먹으면 되죠. 저녁.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김치찌개 나쁘지 않지 않나? 원래 덕개무시야. 덕후는 개를 못한다. 이게 그 말 맞죠? 이제 뭔가 내 바로 앞에 나의 연예인이 지나가도 난 못 알아보고 갔다가 어? 그분이라고? 막 약간 이런 거 맞죠? 아니야, 근데 저는 개 탔죠, 사실. 이제 그렇게 언급해 주신 거 맞죠? 그냥 저한테 편지를 썼다는 자체가 그걸로 만족해요, 사실. 사랑이게 만나봐. 오늘 뮤비를 발매한다고? 그래요? 언제? 사랑이게 만나봐. 뮤비를 발매한다고 오늘? 아이고. 아, 진짜 비밀이네. 너무 완벽했어. 우리 이제 뒤로 이제 KC 선배님이시죠? 네, 선배님도 하시는데 이것도 봤어요, 저도. 진짜 노래 진짜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진짜. 많이 봐주세요. 네. 오늘 뮤비가 나오는 거야? 나도 봐야겠다. 뮤비가 있었구나. 아, 그때 찍은 그건가? 어쨌든 비밀리에 화이팅. 너무 좋아. 드럼스틱 추천. 드럼스틱. 사실 저는 아무래도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선물을 받아가지고 선물 받았는데 또 안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빅펄스 프리스타일이라고 네. 그래서 쓰고 있긴 한데 이게 길이가 되게 길어요. 다른 스틱보다 길이가 되게 긴데 저는 사실 이게 쓰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익숙해졌겠는데 그래도 예, 사실 이거보다는 저는 베이토 오비가 좀더 좋더라고. 길이가 길면 길수록 뭔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뭔가 되게 그 감각이 조금 둔한 것 같아요. 뭔가 전 개인적으로 예, 조금 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베이토 오비라고 없나? 지금 없나 보다. 아, 아니다, 있다. 제가 쓰는 게 이거야, 이거. 이거 광고 아님? 진짜로? 예. 네. 뭐, 이분들 뭐. 어쨌든, 베이트 오비. 이게, 봐봐요. 보여줄게요. 아, 신난다. 사랑이 많나봐. 보면, 보이죠? 길이가 더 길어요, 이게. 이게 베이트 오비고, 이게, 그 뭐지? 이것도 오비긴 해요. 근데 뭐 스틱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빅펄스의 프리스타일이라는 스틱인데 이게 길이가 더 길어. 그래서 길수록 이제 뭔가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손에 이제 오는 그 뭘 쳤을 때 손에 오는 그 감각이 되게 조금 덜 느껴진다 해야 되나? 좀 둔한 것 같았어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컨트롤하기 조금 어렵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손이 좋으면 어떤 것 들든 뭐 젓가락 들어도 잘 쓰신 분도 많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 아 이분은 댓글 맛집이네. 읽진 않을게요. 네, 이제 읽으면
꽂히는 게 근데 여긴가? 아 뭐야 이거. 욕 한번 해봐 시원하게. 어? 우리 보통 사람 아닌데 안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또 우리 영케이가 DJ를 하고 있으니까 말 조심해야지. 오지 나 표준어야? 나 이거 마이데이 이거 몇 번 속아가지고 안 넘어간다. 이거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네이버냐? 오지다. 오진다. 그래 비속어잖아. 안 돼. 원래 여기다 강아지랑 오진다랑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안 했다. 이거는 그냥 댓글 읽은 거다. 예. 나 이거 안 했어. 어 재밌다. 아니야 비속어. 비속어면 욕 아니야? 비속어가 욕이지 뭐. 아 욕은 아닌데 비속어라고? 비속어 뜻. 예절에 어긋나게 대상을 낮추거나 품위 없이 천한 말. 천한 말. 천하기까지? 상스럽고 거친 말. 야, 씨. 상스러워? 뭐, 개인에 따라 다르니까, 뭐. 상스럽다니. 도훈아, 원필이 형이야. 나 폰을 바꿔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다시 알려줄 수 있니? 아낀다. 새끼야. 네, 댓글 읽는 거야, 댓글. 아니, 안 할게. 아, 이거 나 너무 욕심 많아. 근데 욕심 많은데 이거 폭탄이야, 나는. 시간 폭탄이야, 진짜. 말 조심해서 피해 안 줘야지. 이미 피해 줬나? 아 맞다 이거 마이크 아니지? 아 왜 계속 이걸 좀 집착이 되네? 사랑에만 나가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그러면 이제 재밌다. 그러면 나는 살살 이제 연습 좀 하고 있을게요. 아쉽네. 재밌네 이거. 누가 자꾸 피해줬대? 편하게 말해 도훈아. 아니 근데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조심해야 돼. 이게 그 좀 그래요. 제가 사실 되게 좀 제가 쓰는 말이 표준어는 아니잖아 이게. 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나오는 건 미안합니다. 네. 조심해야지. 사실 뭔가 우리가 그래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뭔가 어린 꿈나무들한테 아니 이쁜 말을 써야지. 막 표준어도 아니고 뭐 이도 저도 아닌 말 쓰면서 막 자라는 친구들이 막 보면서 막 어? 어? 이런 말 쓰네? 어? 이런 말 따라해봐야지? 막 이러면서 막 지네! 막 이러면서 막 하면 안 되지. 요새 애들 욕 잘하던데. 그래 어쨌든 갑니다잉. 또 보고 오늘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또 라방을 또 킬 수 있으면 킬게요. 라방 저장 꼭 해줄게요. 재밌었나? 근데 난 재밌었어. 행복했다. 갑니다잉.